두 번째는 이제 PHP 테스트 부분인데요.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넣었던 데이터를 그 MySQL에 넣었던 데이터를 이제 웹상에서 JSON 포맷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JSON 포맷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고객 그 엔드 유저의 그뭐 사용성에 따라서 포맷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포맷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차팅을 할 때, 그 시각화를 할 때,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원하는 포맷대로 JSON 형태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뽑을 거고, 혹시나 이제 다른 JSON 포맷이 필요하다. 뭐, ID나 value, 이렇게 뭐, 키밸류 체인처럼 키밸류 체인으로 JSON 형태를 뽑아야 된다. 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data.php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샘플 예제로 갖고 온 코드고요. 네. 위쪽에 이제 꺽쇠하고 물음표 PHP로 저는 이제 요 아래 문법부터는 PHP 문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HP 마지막엔 항상 다시 태그를 닫아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PHP 문법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PHP 문법에서 이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변수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C언어나 자바처럼 뭐 변수를 인티저형이나 아니면 자바에서는 뭐 variable처럼 바 이런 식으로 변수 형태를 저장해 주지 않아도 일부러 이제 PHP에서는 달러 표시만 붙이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변수처럼 바로바로 활용을 할수 있게 초기화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요 위에 요만큼 호스트, 유저, 패스, 데이터베이스 요네 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한 그 미리 지정해 놓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장 여기서 쓰일 건 아니고 이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MySQL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DB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MySQL Select DB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아까 잠깐 보셨던 이름이 같지만 여기 이제 요 레벨이 이제 DB 레벨이거든요. 스키마 레벨, 데이터베이스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샘플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지금 요 밑에 MySQL Select DB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MySQL Connect라고 하고 All Die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혹시 커넥트를 하지 못하면은 화면이 뭔가 이제 접속하지 못했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상에 로그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선택까지 다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새로 쓰거나 할때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쿼리라고 하는 SQL 문인데요. 예, 그 쿼리에 대한 문이 가장 그 기본적인 예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DB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일단 요뜻 자체만 해석을 하면은 샘플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ySQL Query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접속한 DB에 이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받아온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오다 보니까 12개의 줄이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의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 엑셀처럼 이제 한줄한줄한줄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한줄한줄 받아온 거를 임의로 지정해 놓은 배열에 최종적으로 담아서 제이슨 형태로 화면에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data.php라고 하는 이 코드 자체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 업로드를 하는 경로 자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접속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9. 루트에 변경을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윈 SCP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실 거면은 그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었던 라즈베리 파이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진행을 했었던 루트 계정에 대한 그 SSH 접속 권한을
꼭 yes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피그 파일을 고쳐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아니면은 요 코드를 한줄한줄또그 터미널 창에서 나노나 VI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또 작성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 로그인 자체를 하신 다음에 그 이동하실 곳은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고요. 저는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데이터.php 파일을 이렇게 일단 업로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업로드를 해두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위에 호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입장에서 봤을 때이 PHP 파일이 돌아가는 위치 자체에서 DB를 바라보면은 이 지금 이 HTML, www HTML 폴더에서 데이터베이스 MySQL DBMS를 바라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서버 안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IP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를 불러올 수 있는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 주소를 통해서 DB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루트를 쓰다가 이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정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한번 찾아서 해보셔도 금방 하실 겁니다.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설정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고 데이터베이스는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하셔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php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여기서 예, 웹상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19.2 아이고 39까지 오고 아까 우리가 업로드했던 파일이 데이터.php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DB에 있는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된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아이디가 1일 때 0.25로 이 JS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따옴표가 안 쳐져 있는 열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줘야 되고 이렇게 숫자로 특별히 이제 그 표시를 해둔 이유 자체는 마지막에 차트 라이브러리에서 숫자로 표현이 돼야지만 그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스트링으로 받았어도 그걸 다시 숫자나 정수형이나 아니면 플로트형이나 더블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고요. 나중에 다른 예제를 이제 다른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릴 때 차트가 잘안 그려진다. 차트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고자 하는 그 밸류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지, 숫자형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에러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PHP 테스트까지 지금 완료가 됐던 거고요. PHP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고. 예, 넣어야 되는 위치는 서버가 그 외부 IP로 해서 접속을 했을 때 80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열어보는 위치가 요 방금 저희가 지나온 요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히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192.168.0.39와 같은 IP만 입력을 했을 때이 서버에서 가장 먼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 봤던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파일이고요. 예, 이 파일이 index.html 파일이고 이게 슬러시를 하고 data.php라고 하는 명칸 파일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다 됐고요. 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PHP 형태의 파일로 예, 요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뿌려줘서 지금 웹상에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php라고 하는 파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HTML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html 파일이고요. 이제 이번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그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좀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갖고 온 오픈소스가 이제 하이차트라고 하는 이런 그 차팅을 할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오픈소스였고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다라고 하면은 하이차트 가서 데모를 보면은 각각의 이제 환경마다 원하는 그런 차트들을 갖고 오셔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그래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쓰시면은 좀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때좀 손쉽게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고요. 각각의 예제에 대한 거는 모든 차트에 대한 예제는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다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에 대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국적으로 하나의 차트를 이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차트를 그리기 위한 세팅 값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이게 X축 같은 경우는 X축을 뭐 어떻게 정의하겠다, Y축 같은 경우 Y축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지금 임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코드 같은 경우에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PHP 파일로 JSON 형태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요 차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jQuery를 기반으로 해서 getJSO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업로드를 해놨던 data.php라고 하는 파일을 호출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팅을 이제 시도해서 차트를 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웹 쪽에서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강의의 취지가 이제 이런 뭐 코드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그런 취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혹시나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한번 또 찾아서 좀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윗부분에 필요 없는 코드들도 조금 있네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 놓어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번 호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리퀘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펑션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라이브 데이터를 받아와서 뭐 3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면은 리얼타임 차트를 그릴 때 그때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차트 모양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자체도 이제 아까 보였던 여기에 아까 바 밑에 www 밑에 HTML 폴더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html 파일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차트.html 파일이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요 차트.html 파일을 호출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html 라고 호출하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기능들이 굉장히 뭐 스톡 차트를 제가 지금 가져와서 그린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는 설정을 할수 있는 기간도 있고 특정 범위만 볼수 있도록
아래쪽에 지금 프로그레스 바 같이 설정할 수 있는 바도 나와 있고요. 데이터가 좀 오래 쌓이게 되면은 요줌 버튼을 통해서 줌 15분 동안 나온 걸볼 거냐, 30분 동안의 데이터를 볼 거냐, 1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볼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 HTML 상에서 옵션적으로 수정을 할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하이차트 옵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 비글본에서 온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차트를 찍어보는 것까지 할때 라즈베리 파이 서버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서버 같은 거는 구비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라즈베리 파이 서버를 이용을 해서 뭐 다른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서 라즈베리 파이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차트를 할수 있는 웹페이지를 갖고 있는 서버 역할까지 하는 그런 구성을 진행하기 위한 오늘까지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그 기본 개념, 그다음에 그 서버 만들어 보기, 그다음에 서버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서버 IoT 서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라즈베리 파이를 하면서 좀 다양한 센서들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좀 예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